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은 생기는데요. 두 번째 귀하신 몸, 은정님은 3년 전 지방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은정님도 건강식으로 드시네요. 이렇게 보기에는 건강식인데 하나가 더 있어요.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마지막에 등장한 진짜 주인공, 바로 돼지고기 목살입니다. 아우, 맛있겠네요. 야, 저도 군침이 도는데요. 김치까지 구워서 같이 한 쌈. 아, 은정님 정말 맛있게 드십니다. 고기를 워낙 좋아해 1인용 불판까지 구입했다는데요. 고기는 진이죠. 씹을 때 그 기름 터지는 고소한 맛을 되게 좋아해요. 항상 고기를 좋아해서 많이 이제 즐겨 먹는 편이라 낮에 혼자 있어도 자주 구워 먹게 되더라고요. 오후에 친구가 은정님 집을 찾았습니다. 어서 와. 어머, 잘 지냈어? 어. 이거 은정이 좀 하자. 땀 나왔어. 고마워. 얼른 와. 오래간만에 오니까 너무 좋은데? 좀 바뀌었지? 어. 좋다. 다 은정님이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아, 맛있게는 생겼는데 참 어렵네, 먹기가. 하나만 먹어. 응? 하나만 먹어. 유혹할까? 유혹이야? 계속되는 친구의 유혹. 과연 은정님의 선택은? 아, 결국 빵을 먹고 마네요. 맛있지? 그러니까 빵순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항상 빵을 들고 다니고 기름에 튀긴 종류, 그렇게 제일 좋아하는 건 찹쌀돈맛이에요. 그런 걸 좋아해요. 30대까지만 해도 날씬했던 은정님은 아이 둘을 낳고 찐살이 빠지지 않았고 무려 35kg이나 체중이 증가했습니다. 비만이 된 이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까지 대사증후군이 생긴 상태인데요. 3년 전 지방간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제 옷인데 다 검정색만 있어요. 살이 찌고 나니까 다른 색을 입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1년에 뭐 맥주 한 잔? 두 잔? 그 정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건지는 알고 있었고 뭐 그게 직접 저한테까지 이렇게 크게 와서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비만으로 인한 대사증후군만 걱정을 했죠. 하지만 3년 만에 다시 받아본 간 기능 검사에서 ALT, AST, 감마 GTP 등 모두 정상 수치보다 무려 3배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살이 쪘으니까 지방에도 살이 쪘겠지. 이제 그 정도로만 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었어요. 요번에 다시 건강검진을 했는데 지금 상태가 간경화로 가기 마지막 5%가 남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과 더불어 비만은 지방간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인데요. 과다한 음식 섭취로 포도당이 과잉되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축적됩니다. 특히 내장 지방은 간으로 이동해 중성 지방 형태로 쌓이는데요. 이것을 비알코올 지방간 혹은 대사성 지방간이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80년도까지는 지방간은 다 술 먹으면 온다.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아주머니 웬 술을 이렇게 많이 먹어요?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의사 선생님 제가 무슨 술을 먹어요? 저는 술 먹을지도 모른다. 2000년대 지나면서 이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점점 바뀌어서 이제 한 80%가 비알코올, 비만, 당뇨엔 비알코올 지방간이 훨씬 많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알코올 지방간. 검사를 기다리는 은정님의 표정에서 불안과 걱정이 교차합니다. 혈액검사를 통한 간기능 검사부터 초음파와 간 섬유화 검사, 그리고 복부 CT까지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한 은정님은 이제 이때 우리가 대사성 질환으로 얘기하는 당뇨, 고지혈증, 과체중이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콩팥, 같은 콩팥인데도 뭔가 뿌옇고, 그 옆에 있는 간도,
혼탁한 느낌이 오는데 간이 보이지 않을 만큼 지방간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간 섬유화 검사이거든요. 정상적으로 이제 보이면 이게 이제 5.3 이하가 정상인데 거기에 두 배 이상 숫자가 높고 이 숫자는 정상에 보통 220으로 하면 100 정도가 높아서 간에 지방량도 많고 간에 섬유화, 섬유증, 즉 단단하게 굳은 정도도 꽤 심한 정도입니다. 예상보다 심각한 검사 결과. 이게 지금 제 수치가 간경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치인가요? 그러니까 연령이 아직 젊습니다. 근데 이 연령대 65세 중반이다. 그러면 간경화 나오실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내장 지방인데요. 내장에 쌓인 지방은 다른 장기로 이동하는 이소성 지방이 돼 심장, 뇌 등에 쌓입니다. 안에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다. 결국 이러한 지방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변 장기에도 자꾸 지방을 침착하게 시키고 또 위험하게는 심장혈관, 그리고 뇌혈관 이런 데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뇌졸중, 심경색을 일으키는 원인도 같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비알코올 지방간은 50대 이후가 되면 남성보다 여성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는데요.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더 비만해지는 반면 근육이 감소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 감소증은 지방간과 밀접한 관계, 즉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경우에 지방간의 발생은 한 4배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간은 생활습관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술자리가 잦은 연말 연시. 건강합시다. 건강하시죠. 아, 술 빨리빨리 마셔도 내일 출근 안 해도 되죠? 형님 좀 술 줄이긴 하셔야 돼요. 충분해. 10병 마시고 있을 수. 아니 진짜 특별히 안 좋은 거야. 간마지 깊이가 몇이 나왔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술을 별로 안 먹었을 때 몇 배가 나와서 내가 충전이라고 얘기했더니 그거는 초등학생 간이다 약간 그런 생간이나 30대 경화님은 술 무척 좋아합니다. 야채가 간에 좋은 거예요? 야채는 다 좋지 않을까? 근데 진짜 간에 뭐가 좋은지 나은 게 하나도 없어. 밀크시슬. 그거 말고. 그것도 그냥 도움을 줄까 뭐 이런 거죠. 아니 근데 간에 좋은 거면 간을 먹으라던데. 음주를 하면서 간 걱정을 하는 모습이라니 조금 아이러니하죠. 아직은 젊은 30대. 술도 건강도 자신이 있지만 최근 간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간 기능 개선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비슷한 걸 막 계속 먹어요. 지금도 먹고 있는데 그걸 두 개, 세 개씩 먹어본 적도 있거든요. 더 좋아질까 봐. 근데 과연 그런 게 도움이 되는지. 지방간 치료제로 뭐 주사약이 개발되었다, 먹는 약이 개발된 건 아직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세 번째 귀하신 몸. 경아님은 최근 몇 년 동안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방간 위험이 있다는 얘기들은 한 5년 전부터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간은 뭔가 병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약간 살이 찐 상태 같은 느낌. 약간 포동포동해졌구나. 근데 그게 건강에 큰 위험인가? 경화님은 매일 아침마다 에너지 음료를 마십니다. 회식을 한 다음 날 바로 새벽 출근. 아유 피곤할 만하죠. 잠 깨는 음료인데 매일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냥 졸려가지고 이걸 안 마시면 생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잠을 별로 못 자니까. 경화 씨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방간 때문이라고 믿고 있죠. 일단 만성 피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항상 피곤하고 항상 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의욕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건 간 때문은 아닙니다. 다 피로는 간 때문이라는 어떤 선전 때문에 이제 간이 아니야. 하지만 간은 그렇게 하면 너무 억울하고 나는 죄 없는데 왜 자꾸 간 때문이라고 그러냐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간은
웬만해서 아프지 않다. 경원님의 근무 시간은 12시간 정도. 신체 활동 정도를 관찰해 봤는데요. 대부분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일어나서 움직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앉아 있어요. 대부분 그냥 앉아서 일을 하죠. 예. 보통 여기서 움직이는 거는 이제 뭐 탕비실 정도 이렇게 한 열 걸음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한 500보 정도 걷는 것 같아요. 500보에서 1000보. 1000보요? 아우 설마요.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겨우 1159보. 아 진짜네요.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경화님의 간 건강은 어떨까요? 간 기능 검사에서 AST, ALT, 감마, GTP 세 가지 간 수치 모두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5년 전부터 지방간 판정을 받고도 누구나 있는 흔한 증상으로 치부했죠. 내쉬고 지방간이 심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환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검사를 하셨거든요. 네. 초음파는 꽤 심하던데. 옆에는 이건 다른 분 거고요. 이건 본인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정상 색깔이 어둡기라면 확연히 밝게 나타나고 또 이제 간의 구조물을 볼 때 혈관들이 다 보이는 게 정상적인데 지방이 워낙 두껍게 끼니까 이러한 혈관 구조를 가려버리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우리 장경환님의 이 초음파 소견은 지방간이 중등도에서 아주 심한 지방간입니다. 살쪘다는 건가요? 내 내부의 간에는 기름이 너무 많이 덕지덕지인 거예요. 복부 비만, 특히 내장 지방은 지방간은 물론 대사 질환을 유발하죠. 경환님의 내장 지방은 152, 정상 기준인 100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내장 지방이 더 당뇨도 많이 오고 췌장염의 원인도 되고 지방간의 원인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장 지방은 결국 이제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 지방간도 살을 빼게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거는요. 귀하신 몸 사례자들의 지방간 회복을 위해 의학 어벤져스 세 분이 뭉쳤습니다. 간질환 최고의 명의 배시현 교수, 지창대 운동 전문가, 안정희 임상 영양사까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귀하신 몸 세 분의 식사와 운동 습관을 꼼꼼히 분석합니다. 하루 500보. 500보. 아. 거의 안 움직인다는 거네요. 네. 충격적인데요. 너무 천천히 걷지 않습니까? 운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산책. 맛있겠다. 하나로 안 될 텐데요. 맛있긴 하나만 먹어. 낙마의 속삭임. 네. 일단 섭취량이 너무 많고 드시는 양에서 한 500칼로리 이상 정도 감량하는 게 일주일에 그래도 한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만들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한번 운동 처방을 시켜드려야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운동 그리고 식이요법이겠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한다. 체중 감량이 5%면 지방증이 호전되고 7%에서 10% 이상 체중 감량하면 염증과 함께 간 굳은 정도도 호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방간의 식사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식사 계획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던 열량에서 한 500칼로리 정도를 하루에 줄이시면 됩니다. 500칼로리. 하루 500칼로리요? 그게 어느 정도인데요? 먹는 밥 공기 기준으로 한 3분의 1 공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빠 숟가락으로 세 스푼 좀 크게 암 푸는 정도가 딱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밥 한 공기씩 드시던 분들은 3분의 1 공기를 빼시고 한 요 정도, 70% 정도 담아서 드시면 한 한 끼니에 100칼로리 정도 줄여서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밥만 먹지 않잖아요. 공유에서 100칼로리를 줄이려면 식빵 한쪽, 감자 한 개, 고구마 2분의 1개 정도를 줄여서 드시면 되고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한데요. 지방이 많은 삼겹살, 베이컨 대신 지방이 적은 살코기를 선택하면 칼로리가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특히 기름에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 삶아서 드시면 더욱 좋다네요. 영양소는 적고 칼로리만 높은 간식 섭취를 줄이시면 되는데요. 빵,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되게 많이 드시죠. 되게 열량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안 드시고 사과 3분의 1 정도, 요 정도가 50칼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를 다 드시게 되면 그걸로 한 150칼로리가 되거든요. 우리가 밥으로 한 3수저 정도 줄어서 100칼로리 줄였는데 사과 하나 다 먹으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한번 드실 때 그냥 사과 3분의 1 쪽, 감 3분의 1 쪽 요 정도만 드시는 게 체중 감량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500칼로리를 줄이는 식단을 직접 짜보는데요. 이제 2주 동안 집에서 잘 실천할 일만 남았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은 몸을 해롭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1kg, 그러니까 보통 4 내지 5kg, 맥시멈, 그리고 또는 2kg를 안 넘는 게 이제 여유도 안 온다. 자, 이제 간 속 지방을 태울 운동을 배울 차례인데요. 오늘의 준비물은 밀대의 생수병. 예사롭지 않은 도구들. 과연 어떤 운동일지 기대됩니다. 혹시 하루에 운동 얼마나 하시나요? 다른 근력 운동은 없고요. 저는 하루에 한 1000보 정도 걷는 것 같고요. 1000보요? 네. 거진 하질 않고 있었어요. 세 분의 공통점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전문가님의 어깨가 무겁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간간 운동을 해볼 텐데요. 간간간 운동은 간편하고 간단한 간 운동입니다. 간단하고 간단한 간 운동. 오늘 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을 같이 결합시킨 복합 운동, 즉 컨디셔닝 운동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복합 운동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시죠. 자, 이 운동은 지금 팔로 한번 이거 착착착착 해볼까요? 자, 이거는 한 1분 이상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유산소 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앉았다가 펴는 동작. 우리의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우리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인데 그 동작은 근력 운동이기 때문에 유산소와 근력을 같이 섞어서 해주는 동작이에요. 자, 이 운동 하실 때는 저처럼 하체 운동과 상체 운동이 같이 되도록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차, 2, 3, 차, 4, 5, 6. 상체는 유산소, 하체는 근력 운동으로 병행하면 단일 운동보다 운동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13, 14, 15, 그만. 자, 이렇게 15초 쉴게요. 15초 금방입니다. 벌써 땀나시죠? 네, 땀나요. 아, 좋습니다. 재밌으시죠? 네. 네, 좋아요. 한 동작당 우리가 15초 동안 하고 15초 쉬는 동작을 구성해 볼 건데요. 이 한 동작당 두 번씩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리와 다리 근력까지 강화시키는 난타 운동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난타 운동입니다. 난타 운동 하실 때는 다리를 아까보다 좀 더 벌려주세요. 그렇죠. 좀 더 벌려주시고 발은 양 옆으로 조금 더 바깥쪽으로 향하게 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양 옆으로 얘를 엉덩이랑 무릎을 살짝 접어주시고 그 상태로 우리 북 치듯이 그렇죠. 갔다가 엉덩이도 같이 반원을 그리시면서 옆으로 좋아요. 자, 5초. 4, 3, 2, 1, 0. 그만. 다음은 몸 전체를 움직여 운동 강도를 극대화시키는 전신 유산소 운동입니다. 자, 이번에 하실 동작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심박수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강도 때문인데요. 우리 간간간 운동의 핵심은 저강도 운동이 아니라 중고강도 운동입니다. 따라서 심박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그리고 우리가 숨이 차고 땀이 나야 됩니다. 지금 들고 있는 물통을 차차차차 리듬감 있게 흔들면서 한번 걸어볼까요? 아, 좋습니다. 자, 경화님도 용우님도 뭔가 어정쩡하니 좋아요. 이상한데요. 자, 이게 잘 되신다면 살짝 한번 달려볼까요? 그렇죠. 쭉. 자,
이 운동은 점점 빠르게 운동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는데요. 마지막은 우리 제자리에서 점프해 주시면서 하나, 둘. 높이 뛰는 점핑까지. 세 가지 동작을 한 세트로 15초 동안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밀대를 이용해 상하체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하체 운동 할 때 조금 더 내가 허리에 부담이 덜하게, 무릎에 부담이 덜하게, 그리고 하체 운동뿐만 아니라 상체에 있는 등 근육까지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근력 운동. 밀대 한 가운데랑 내 발 뒤꿈치 뒤꿈치가 정삼각형을 이루게 한번 잡아보세요. 그렇죠. 밀대를 앞으로 밀었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밀대를 바닥을 누르면서 가슴을 들어주시고 당겨주셔야지 등 근육도 같이 운동이 됩니다. 쭉 가슴 들면서 일어나시면 등 근육까지 같이 쓰입니다. 하체 운동만 하는 거 아닙니다. 등 근육까지 같이 쭉, 자, 쭉. 간속 지방을 태우는 복합 운동,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실천하도록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복합 운동을 수행할 때는 유산소 운동의 장점, 그리고 근력 운동의 장점만을 빼서 결합한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량 유지, 근력 유지, 그리고 유산소의 지방 감소, 체중 감소 효과까지 모두 다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운동입니다. 간편하고 간단한 간 운동 화이팅! 2주간의 지방간 회복 프로젝트. 매일 식사와 운동 영상을 빠짐없이 올리면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줍니다. 개인 맞춤 솔루션, 귀하신 몸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경원님을 만난 것은 사무실 복도입니다. 경원님은 의자로 할 수 있는 간간간 운동을 따로 처방받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운동을 하면서 하루 활동량도 두세 배 이상으로 늘었다는데요. 경원님은 운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 생수병 대신 조금 더 무게가 나가는 아령을 들고 간간간 운동을 했습니다. 군대 이후로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방간이 심각하다고 진단을 받았던 게 가장 큰 동기 됐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카톡방에서 이제 너 왜 운동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좀 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창대 운동 전문가가 현장 솔루션을 방문한 이 집은 네, 반갑습니다. 네, 은정님이네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뭐 운동하셨던 거 한번 보여주시죠. 이야, 진짜 열심히 하셨나 보다. 자세가 무척 안정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알려드리면 무릎이 안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무릎은 발끝 방향이랑 동일하게 나간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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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전문가의 수정 솔루션을 받자 자세가 훨씬 좋아집니다.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은정님에게 근력 운동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줬는데요. 올해 53살 은정님이 갱년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근손실을 막으려면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이야, 땀 좀 봐요. 운동 강도가 정말 센가 봐요. 이게 그냥 단순한 것 같아도 진짜 힘이 많이 들고 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이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갱년기 이후에는 뼈가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갑자기 뼈 건강인데 왜 근육 운동이냐라고 하시면, 우리가 근력 운동을 했을 때 뼈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계속 줘야 되고, 그래서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지 골밀도가 유지되거나 높아지게 됩니다. 과연 식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이제 찰보리도 좀 넣어서 같이 하고요. 밤하고 콩 종류하고 같이 섞어서 밥을 할 거예요. 은정님은 곡류를 모두 거친 음식으로 바꿨다는데요. 대사질환에 좋은 식단이죠. 매일매일 칼로리를 계산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결혼 28년 차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식단을 차려본 것이죠. 제가 다른 식구들을 위해서 상은 차려봤지만 이번에 저를 위해서
식단을 하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아 이렇게 먹으면 건강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간인 경화님, 간섬유화 단계인 은정님, 간경화 초기인 용훈님까지 과연 세 분에게는 2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검사를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긴장도 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얼굴이 많이 갸름해졌네요. 그렇습니까? 다시 뵙게 돼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세 분 모두 일단 표정이 밝은데요. 지금 기분 굉장히 좋고 일단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자 보시면 혈당도 떨어지고 간순 정상이고 그리고 이 숫자 중성지방도 정상이 되고 동맥경화에 관련된 콜레스테롤도 150에서 130 우리가 카트라인은 한 130 이하로 잡으면 가까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사이에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다 합니다. 놀라운데요. 초음파 결과는 어떨까요? 혈관들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혈관이 더 잘 보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만큼 대사질환 위험도 감소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기적 같네요. 기적 같네요. 아, 많이 좋아졌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고 아 진짜 뭐 변화가 있긴 있었구나. 이런 그래도 2주간의 노력이 헛되진 않았구나. 몸도 가볍고 오, 네. 네, 기분도 좋아요. 네. 은정님 역시 간 수치는 물론 대사질환과 관련된 콜레스테롤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죠. 한 30% 이상 호전됐다 보시면 되세요. 2주 동안에 이 정도 호전되면 아주 잘하세요. 진짜. 네. 선이 보인다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네,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길이 보이는구나. 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그만큼 간은 신비로운 장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 몰래 인간에게 처음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 그는 바위산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간은 매일 재생되어 프로메테우스의 고통은 3000년 동안 계속됐죠. 간의 한 60%까지 손상을 봐서 절개를 해내도 남은 30, 40%의 간은 다시 재생한다. 프로메테우스의 그 신화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간 재생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프로메테우스의 간이 지방간을 지나 간경화로 진행됐다면 신화의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간경화에 생긴 암을 자르면 내 간도 또 재생되겠네요. 하지만 건강한 간이 이제 재생한다는 거고 반복된 간경화로 딱딱한 이제 조직이 돼버리면 심한 간경화에서는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고 증상이 없습니다. 건강할 때 정기적으로 검진해서 건강한 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방간은 아직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단 조절과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이 가장 좋은 치료법인데요. 특히 간은 증상이 없는 만큼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건강한 간을 지키는 최선의 예방법입니다.